안녕하세요. 약초와 암자를 소개하는 홍약초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짙은 안개가 심하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도 여름능이 여름송이 해사서 작년에 엄청 땄던 제 능이 구강자리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름능이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기떼들의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지금 출발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Dup da da da, dup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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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up da da. 초반부터 대단한 세력의 백화수호 입장을 발견했습니다. 선명한 색상과 하트 모양이 너무 선명합니다. 사람의 심장을 닮았고 사랑 마크 하트를 빼다 박은 입장의 사내만 오면 흥분하는 남자 홍약초. 흥분함도 초과 직전입니다. 오늘도 대충대충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해로운 벌레가 대충입니다. 나름대로 신중신중 최선을 다했지만 손잡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미끄러질 듯 고운 자태가 청조하게 소복한 여인처럼 아름답습니다.
admit that I'm afraid. If I let go of this pain, am I complicitly betrayed? There's no air left to breathe. I'm drowning. 오늘 비록 천년의 향, 여름능이는 보지 못했지만 하산길에 제 전문인 백화수호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약초 캐러 다닌 지도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지만 살다 하수호가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봅니다. 백화수호 입장의 크기나 짙은 색상이 보통 내기는 아닐 듯 합니다. 근데 백화수호 엄마 아빠는 회관 가셨는지 얼라들만 보이네요. 산속새들의 오케스트라 합주가 기분 좋게 합니다. 심한 장마와 삼복더위의 기세에 눌려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겸 오랜만에 진정한 백화수호 군락지를 품게 됐습니다. 갑오 경장 이후 이렇게 많은 백화수호 군락지는 처음 봅니다. 산행은 가족과의 약속입니다. 약초 채취 후 구덩이를 묻어주는 것은 산과의 약속입니다.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올린 거야. Say I'll be living fine. Hey, hey, yeah, yeah. I can't control. Hey, hey, yeah, yeah. I miss you,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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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너무 어려워. 항상 이별은 쉽지 않아. 도둑질 유발시키는 극강의 미모 하부인의 고운자태입니다. 자비는 일도 없습니다. 홍약초 그대를 강제연행합니다. 사실 7, 8년 전만 해도
약초 가방이 무거워 기쁘게 하산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저도 자연을 훼손한다고 생각되지만 채취 후 원상복구와 씨앗을 뿌려주고 어린 약초들은 그냥 두고 오는 인간미 있는 산행을 하고자 약속을 합니다. 오늘 백화수호는 수없이 원없이 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에 몇 번의 도태를 거친 뇌두가 저한테 말을 하네요. 알통은 좀의 거시기에서 거시기하지만 목질은 최고로 거시기합니다. 자꾸 뒤척이게 돼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라 그랬었나봐 수요일 밤이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말없이 내렸었던 너와의 마지막 밤이 심한 장마와 삼복더위의 기세에 눌려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겸 오랜만에 진정한 백화수호 군락지를 품게 됐습니다. 예고된 소나기가 지나간 뒤 화분이 나고 한바탕 빙글고난이 옷과 신발이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나쁜 놈의 시키 코로나 녀석 때문에 헝클어진 심신 살포시 내려놓고 코로나와 삼복더위에 정신없는 산신님 모르게 살짝이 하부인 두 분 보쌈에 왔습니다. 촬영 내내 모기떼들에게 강제 헌혈을 당하고 왔습니다. 겉절이는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김치는 숙성시켜야 비로소 맛이 살아 움직이듯 참 맛있는 산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